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장웅상 박사입니다. 오늘은 성정숙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좀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교육학 박사님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좀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박사 학위 받을 때그 논문 제목은 올해 교실차별 중장년 여성의 삶의 의미와 변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노래교실이 들어간 이유는 노래교실 강의를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노래교실에 관련된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 원래 노래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이 좀 많으셨나 봐요. 예, 저는 이제 국문학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여가요라고도 하고 노동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른다는 게 여성들이나 또 남성들이 뭐 보리타작을 하거나 뭐 김매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걸할때그 노동요라고 하거든요. 이제 문학에서는 노동요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하고도 연결시켜서 이제 공부하셨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 같습니다. 이 교육과.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는 거는 에듀케이션 아닙니까? 이게 이제 원래 에듀코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라틴어 에듀코가 뭐냐면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인간의 잠재 의식을 끄집어낸다는 뜻에서 에듀케이션이라는 말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육학을 하신 게참 아주 놀랍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또 노래도 상당히 또잘 부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좀뭐 잘하시게 된뭐 계기랄까요? 그리고 네, 또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노래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제 부모님께서 노래를 잘하시고 또 노래 잘하신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셔가지고, 네, 어릴 때 보면 어른들께서 계몽 같은 거할때 돌아가면서 노래를 한 곡씩 하시는데, 우리 진정음악께서 노래하시면 노래 잘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 보고, 아, 정말 자랑스러워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시는 부모님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노래를 제가 한 대여섯 살 됐을 때 동백아가씨를 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영향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노래는 나에게 노래는 뭐 무엇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간단히 내리실 수가 있을까요? 노래는 저에게 있어서 사랑이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지도하면서 주로 여성들을 지도를 많이 하는데, 저의 사랑이 노래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부님들께 올라가면서 그분들이 또 그걸 다 받으면서 다 같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뭐 노래와 관련이든 뭐 강의와 관련이든 어떤 계획,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노래는 정서적인 이런 안정감을 주고, 특히 중장년 여성들하고 관련된 논문을 쓸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노래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면서, 그때 중년 넘으면 빈둥지 증후군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노래 교실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도 우울증이 있으신 분이 노래 교실을 다니면서 또 우울증도 개선되고, 그리고 노래 교실을 다니게 되면서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교육도 또 받을 마음이 생겨서 아주 긍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모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는 나이가 허락하는 한 노래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이렇게 힘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까지 뭐이 박사 논문에 대한 이야기, 또 노래와 관련된 이야기,
또 노래는 나에게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재밌게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썼던 기적의 1분 영어라는 책인데요. 자, 이걸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이용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KBS 크리에이터 장홍상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